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갈망했던 이 투피스 저는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빡션 누빵입니다. 오늘 드디어 그날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려주셨던, 아니 영상 하나에 그냥 아이템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에 달아주고,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호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야,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샘플 두 개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투피스 세트입니다. 착상을 했을 때는 요 스타일로 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이 옷들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옷에는 이렇게 CD라고 정확히 브랜드 로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 디올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옷을 이대로는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파는 저도 사는 여러분도 이것은 위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체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자체 생산을 이 옷을 가져와서 뭐 국내 어디 공장 다른 공장에 맡긴다는 게 아니고, 이 옷을 만들어준 이 공장, 현재 이 공장에 그대로 의뢰를 넣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시고 사진으로 보시는 그 옷과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 그러면 디올 그대로 나오냐? 안 그래도 제가 요번에 샤넬 트위드 자켓을 판매하면서 이 수입 의류는 디자인만큼은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뽑아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어떤 손님 중에, 아니 이 물건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샤넬 매장 주유 사가지고 이거 봤다. 아니 근데 퀄리티가 다르더라. 아니 여러분, 아니 1,000만 원짜리하고 20만 원 조금 안 되는 옷하고 어떻게 퀄리티가 똑같겠어요? 아니 막스마라 코트도 이번에 그래, 자기가 700만 원짜리 막스마라 코트를 봤대. 근데 이거 받아보니까 그거랑은 다르대. 아니 다르지, 700만 원짜리랑은. 아니 25만 원짜리랑 700만 원짜리랑 다 똑같으면, 아니 대한민국에 1,000만, 2,000만 가까이 되는 이 성인 여성들이 전부 저한테 물건 사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수입 우리는 디자인만큼은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10만 원대는 10만 원대가 할 수 있는 가장 만족하는 퀄리티, 20만 원대는 20만 원대가 줄 수 있는 가장 만족하는 퀄리티로 여러분께 상품을 보여드리고 있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만족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통 이렇게 전화 주시는 분들이 온라인 쇼핑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꼭 참고해 주세요. 이번에 우리의 이 유니크한 투피스 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디자인만큼은 그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저는 잘 몰라, 아무튼 똑같이 그대로 뽑아낼 겁니다. 그리고 퀄리티 또한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충분히 여러분께서 가격 대비 만족하실 만한 퀄리티로 나올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나오던 제작사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파리 스트렌치 까나주 드레스를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면 모습부터, 자 그리고 스커트 라인 이렇게 굉장히 A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까나주 스티치로 패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면 라인이에요. 이렇게 이게 투피스이기 때문에 분리된 모습이 너무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현재 샘플은 여기 지금 자수와 단추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제작할 상품은 이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오픈을 하고 다닐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먼저 자켓을 보여드릴게요. 자켓입니다. 사실은 베이지가 또 더 잘 보여서 베이지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베이지는 여기 로고 자수가 너무 선명히 보여서 이왕이면 지금 블랙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데 이제 스티치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요. 안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피스입니다. 소재 느낌과 스티치 보시고요. 벨트고리 하나 안 끼었네. 뒷면입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과 여기 이 부분 단추가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입다 보시면 자켓만 벗을 일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은 굳이 연결 안 하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옷들을 바디에 한번 입혀볼게요. 자, 이게 이제 풀었을 때 모습이고요. 이 안감 처리든지 이런 거 봐보세요. 저렴하게 오바로크로 처리된 그런 옷들이 아닙니다. 사실 이 바디는 5 사이즈고요. 이 옷은 저희 모델이 66이기 때문에 66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에는 조금 클 거예요. 아, 여기 벨트를 보시면 벨트도 여기 고리가 안 빠지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너무 좋았나? 자, 이 정도. 이제 5 사이즈는 오리 부분 더 이쁘겠죠? 이제 5 사이즈가 66을 입을 때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거 다 채워야지. 자, 요렇게. 근데 이제 스타일링을 보여드리겠지만 안에 뭐 블라우스나 또 이너 니트를 입으면 굉장히 고상하면서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켓을 착상해 보겠습니다. 편하게 걸칠 때는 이렇게 걸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완벽하게 세팅해서 입는다면 버버리 트렌치와 똑같이 이 어깨 바지 밑에 이렇게 단추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단추에 또 이렇게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딜을 했던 그 약속을 했던 샘플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스타일링을 보시겠습니다. 렛츠고! 자, 그럼 우리 이어서 이 파리스 트렌치 까나주 드레스 스타일링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냥 정상적으로 착장을 한 거죠. 굉장히 로맨틱하면서 고급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오픈해서 걸쳐도 예쁘게 보이죠. 뭔가 프랑스에 있는 여자 같다. 예. 그리고 이 자켓을 벗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번에는 블랙입니다. 좀 시크한 맛이 물씬 풍기네요. 훨씬 도시적이야, 그러죠? 그리고 블랙이지만 이 까나주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심심하지가 않아. 굉장히 다채롭고 구성진 옷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시크함과 로맨틱이 동시에 그냥 넘쳐나는 스타일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사진처럼 약간 오픈해도 괜찮고요. 더운 날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입고 이제 패딩이나 뭐 코트를 걸쳐도 잘 어울릴 거 아닙니까? 아마 듀얼 패딩을 같이 입으면 엄청 잘 어울리겠지. 거기다 레이디백까지 까나주 들어버리면 이건 끝난다 그냥. 예쁘다. 자, 이번에는 베이지 색상을 좀 밝게 연출해 볼게요. 베이지 색상 같은 경우는 아이보리 아이템들과 이렇게 코디 연출을 해도 굉장히 밝고 또 화사하게 스타일링이 되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막 연말에 크리스마스 근처에 이렇게 입어주면 이거 뭐 끝장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원피스는 정말 소미 1온스 정도 들어있고요. 자켓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가을에 입는 트렌치 자켓입니다. 예, 그건 꼭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한파 있는 날에는 요거 위에다가 하나 더 입어야 돼요. 근데 얇아서 요 위에 코트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스타일링을 제가 정리해드렸고요. 여러분 가격이 궁금하실 건데요. 얼마야? 얼마면 돼? 제가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나 이렇게 좀 가까운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이 정도면 뭐 30만원 정도에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보시면서 여러분 그 정도 생각하셨죠? 예, 이 투피스의 판매가는 20만원 중반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20만원 중반대는 쇼핑몰 판매 가격입니다. 물론 이 상품은 지금부터 입기가 딱 좋은 상품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체 생산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생산해야 되고 또 검수해야 되고 이까지 넘어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지에서는 저한테 18일을 약속했거든요. 지금 발주부터 18일. 저는 이미 발주를 어제 넣었습니다. 못 입겠다. 그렇게까지 하신 분들은 제가 교환 반품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공동구매 같이 하지 않아요. 왜? 저는 여러분하고 쭉 갈 거니까. 하지만 저는 교환이 적을 거다. 왜? 77까지 나오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갈망했던 이 투피스 저는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기록해 놓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마 영상 제목 클릭하시고 설명란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공동구매 링크가 있을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댓글로 물어주시고 또 그런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쇼핑몰 전화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